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하루가 다르게 번창하고 있는 쨍하고 햇들앤트의 정 대표 이대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자리를 빌려 쨍하고 햇들앤트의 역대급 비주얼과 끼를 겸비한 뮤지션들을 소개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쨍하고 햇들앤터를 응원하고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께 3차 뮤지션 영입 결과를 보고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주 폭력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홍보대사 영입까지 보고 드렸던 지난 영입 보고회 이후 8팀을 추가로 영입. 모두 24팀의 뮤지션과 함께하는 엔터테인먼트로 성장했습니다. 하이브 SM JYP YG 국내 굴지의 엔터테인먼트 어깨를 나란히 하는 우리 햇들 엔터라는 거. 3차 뮤지션 영입 보고회 첫 번째 뮤지션은 바로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저는 김지연입니다. 아, 좀 세게 느꼈으면 좋겠는데 더. 노래예요? 맞아요. 전 노래밖에 없어요.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시면 나한테 뭐 인생 노래. 초등학교 때 박정현 선배님의 노래를 살짝 초등학교 추억을 한번 살짝만. 이젠 조용히 내 마음을 들여요. 아, 다시 창가에 짙은 어둠은 친구 같죠. 길고 긴 시간에 바다를 건너 그대 꿈속으로 나의 그리움이 닿는 곳까지. 노래 부르는 동안은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아, 진짜? 네. 노래가 왜 이렇게 좋아요? 모르겠어요.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영원히 노래 부르면서 살고 싶어요. 정말요? 네. 안 부러워? 없어요. 논 적이 없어요. 처음이에요. 이런 분 처음이에요. 신이 저에게 주신 좋은 일. 진심인 우리 소울 요정 박정현, 보아, 아이유의 곡까지 모두 소화해내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뮤지션입니다. 자, 다음은 또 누가 있었죠? 노래방 대통령을 꿈꾸는 감성 보컬 그룹 고막남친돌이래요. 고막돌이 있어? 어르신! 에? 고막남친돌이요! 저 들었어요! 누구야? 아이고, 고막이야. 이별이 아름다운 이유는 나만의 소중한 존재 알아볼 테니까 혹시 언젠가 다시 만나는 날 절대 잊어 놓지 말자. 미앤유 의미가 그 우리와 팬은 하나다라는 의미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팬들과 계속 소통도 하고 여기 들어오면은 만날 기회가 많아지지 않을까 해서 너무 많이 만날 수도 있으니까 늘 팬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해요. 늘 오빠 시대라는 프로그램에서 다비드 오빠라는 별명을 얻게 하셨다고. 저는 그때 좀 당황했어요, 사실. 근데 아무도 뭐라고 안 했잖아.
다비드. 어, 그래. 이 정도면 다비드지. 그치. 어. 칭찬이라서 기분은 좋지만 여기까지 들어야 돼. 그때 또 사이다 고음으로 인기를 많이 얻으셨어요. 인간 사이다 오빠. 약과였네, 약과야. 시아 전수. 어, 맞아요. 그 느낌도. 그때도 한번 김준수 씨의 그 잠바이 노래이션 느낌이 난다. 이런 거 칭찬해주셨던 기억이. 준수 씨 노래 그러면 한 소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랑이 죽을 만큼 한 적 있나요? 단 한 번만, 단 한 번만 제발 돌아봐요. 소리쳐 불러봐도 닿지를 않아. 너를 사랑해, 널 사랑해. 혼자서 되뇌는 말 날 사랑해. 야. 우리 천유씨 특기가 일본어와 양금인데. 네. 아, 그럼 어필을 좀 해보면 살짝. 아, 僕たちは We and You っていう名前のグループです. 4人でバラードボーカルをやってます. 韓国と日本でいい曲を皆さんに伝えるためにこれからも頑張ります。イエーイ。グローバルサービス。궁극적으로되고싶은게노래방대통령그거와정말잘어울려지는타이틀이지않을까라는마음으로닮은명품보컬의외모천재다비드오빠우리양국천재까지우리옆에는하나다라고외치더니어떻게하나가됐나요한국일본에서위앤유팬클럽인위고와의일정이많아서아우엄청바쁘시대요여러분이게바로해뜨렌트의위력입니다미친여러분들오세요해뜨렌트로오세요오세요아노래한곡이조회수가지금813만이야지금813만이야아이런뮤지션을우리해뜨렌트에영입해야되는데그러니까말이야마치마치뭐야마치라니까마치여기있잖아마치마치 아마치제이름이되는어제810만친구학교놀러가가지고야이거한번찍어볼까하고찍었는데이게이렇게된거예요야될사람은그래서찍어볼까해도돼될마다너무너무행운이든영상이죠너무코5출연영상맞아요무려1,395만회이게뭐야이게어떻게된거야이게왜그러는거야이게조회수여신이라고해주실수있어요네때부터네가수가꿈이잖아그약간관종의기운은유치원때부터있었다작곡가로서도또활발한활동을하고계신다고제가곡을쓰게되니까너무재밌는거예요진짜이렇게여러곡중에꼭내가사실제가사실톡택톡이라는노래가있는데그게너무좋아그제가그톡톡멜로디를너무좋아했어요Tell me what you want, tell me what you need. A to Z 가말해봐 But 시작은이렇게해 Talk that talk, talk 한마디 Talk that talk, L-O-V-E 들려줘 Ooh, 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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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아내가갑자기아내가과거로돌아간다면아그냥내가까했을때그냥했어도잘써언제한번쯤은본인이욕심을내도난좋지않을까라는생각도좀들어요최고의칭찬아진짜감사합니다와
하면 조회수 천만 달성하는 우리 마치 윤마치. 근데 우리 조회수도 어떻게 천만을 넘겼나? 다음 뮤지션이요. 랄리 나이 이렇게 랄리 나이 너넌 노래에 내 목소리 들려 이렇게 애타 죽겠다고 난널 사랑한다고 제이수 치는 바람에 가을가요제 여기서 뉴 챌린지 대상을 받았어요. 네, 지원할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지원했는데 가볍게 예. 어허 아 그럼 내가 욕심 좀 내고 고생을 좀 가지고 있어. 상금이 이렇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작정하고 덤벼들어야겠다. 그럼 모토가 지속 가능한 뮤지션이에요 이게? 네. 어쨌든 놓지 않고 있었던 말이죠 저는. 어느새 그렇게 이름이 알려졌었던 사람들은 다 어느덧 어디가 있는 건가? 어느새 뒤돌아보니까 내가 혼자 걷고 있구나 여전히. 막 한 번에 진짜 멋진 노래를 쓰겠어라는 것도 좋지만 계속해서 하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걸 좀 크게 느껴가지고 이제는 소개할 때 지속 가능하게 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남들은 또 기타거든. 띵띵띵 로망스 정도는 쳐도 되는데 공연을 하거나 행사를 하고 나면 저는 언제나 형 너무 잘 들었어요. 형 너무 좋아요. 남자 팬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시죠? 특기가 운동이신데 또 스쿼시를 15년 정도 하셨던 생활체육지도사 2급까지 갖추신. 아니 길을 따로 가려고 지금 따로는 아니죠? 음악으로 내가 이 외로움을 느낄 때 나는 어떻게 해소를 하지? 아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나는 실패한 인생인 건가? 근데 단순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산다는 것이 제 감히 이런 말 하기 좀 웃기지만 그러니까 뭔가 좀 하나 또 길게 쭉 가는 것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아 근데 이미 말이 좀 그렇다. 음악은 말할 거가 아니라 음악을 또 지치면 쉴 수 있는 와 이게 20대 때는 그걸 너무 클럽에서 풀어가지고 나랑 통화를 하자 많아 몇 번 봤을 수도 있어. 음악 하실 때가 제일 즐거우세요? 무대에 있을 때가 제일 좋아요. 무대에 있을 때 네. 잠을 설치고 뒤척이는데 잊혀지지 않는 내 summer dream 희미한 웃음소리 우리가 남아있던 그때야 할 때야 지속 가능한 뮤지션을 꿈꾸는 사운드 위즈 기타 하나로 아주 무대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셨죠. 이번 주도 공연에 스쿼시 강습에 엄청 바쁘다고 하십니다. 아휴 또 스쿼시를 치러 간다고 외로워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사운드 힐즈 팬분들 아니 특히 여성 팬분들 우리 사운드 힐즈 많이 응원해주세요. 자 찐친 3인방 밴드도 있었잖아요. 아. 급변하는 세상 속에 변하지 않는 것들을 노래한 저희가 이 팀명을 고민할 때 떠올렸던 저희 팀의 어떤 색깔인데 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다. 직업도 바뀌고 뭐 이런 트렌드도 빠르게 바뀌고 맞아, 유행도 빨리 많이 바뀌고 너무 빨라. 네,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놓치는 게 너무 많다. 맞아. 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이게 바로 이 사람의 감정.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을 것들 이런 걸 우리는 좀 숭고하게 지켜야 된다 약간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곡을 쓰고 활동하고 있는 세 분은 학교 동기로 만났었다고 들었는데 네. 어떻게 하다 밴드 활동을 하게 되셨나요? 만나자마자 사실 성격부터 너무 잘 맞아가지고 셋이 되게 친하게 지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음악도 같이 해보자 큰 거리낌 없이 바로 셋이 모여서 시작했습니다. 음악판에서 좀 데모를 들었는데 너무 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 들을게요. 서로의 이야기니까 아, 네, 아, 이게 아주 몰라. 들었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 듣던 음악이 아니에요. 아 그쵸 그쵸. 그 당시 저는 완전 그 재즈에 몰두해 있던 재즈 관련이었는데 1, 2년 정도 됐을 때 제가 파일 정리를 하다가 그 데모를 예, 옛날에 써놨던 데모를 이런 게 아직도 있네? 하고 틀었어요. 근데 내가 옆에서 이 노래 뭐야? 좋다? 아니 아, 뭐야? 바로 올려! 헤드렌터! 네! 대표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카페 마술이라고. 저희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마술이 하나 있습니다. 아, 크게 만드네. 제가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이거 진짜 이상한데? 뭐야? 오? 이런 식으로. 아, 거짓말! 어, 이런 식으로 떠요. 아, 거짓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 해보고 싶은데? 없는 거 무슨 얘기야? 여기나 없어. 아, 미성으로.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변치 않는 사랑과 우정을 노래하는 데이네버 체인지였고요. 그때 그 집에 마술을 배워가지고 우리 가문에도 종종 데려도 내려오는 그 써먹었어야 되는데 그 마술. 감미로운 목소리에 고막 남친도 있었죠. 마인드 유입니다. 우리 관계 이름은 뭘까? 난 초라한 병정인가봐. 우리가 만든 계절이 지나서 다시 꽃이 피는 날 그때 널 다시 만나면 꼭 하고 싶던 말 널 많이 좋아했고 용서했어 그런 날이 내게도 올까. 노래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지 궁금해요. 정말 정말 내성적이었거든요. 콘서트 이렇게 무대에서 이렇게 멋지게 한다. 저는 모든 사람이 바이브레이션을 할 줄 아는 줄 알았어요. 적성에 맞아가지고 너무 좋아했고 재밌어했구나.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왜? 왜? 제 안에 힙합이 있거든요. 야. 그래서 MC고당이라고. 아, MC고당. 말은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 건방 칠 때는 전혀 뭐 그런 게 안 보이니까. 에이. 잠깐만. 에이. 여기까지. 네. 아니, 뭐야? 아니, 뒤에 뭐가 나왔는데. 근데 요새 또 이런 게 트렌디하게 또 트랩 비트 여기 딱 깔면은. 아, 나올 것 같은데 또. 에이. 이렇게. 좋은데? 아, 네. 애간장 녹이는 랩으로. 아, 그래. 약간 그런. 나오려고 할 때. 에이. 약간 이렇게. 왜 잘 받아? 하지만 내면에. 아, 항상. 야, 첫인상 뭐야? 그러니까. 아. 사실 이때 저는 울고 있었어요. 아, 왜? 혼나가지고. 아~ 그래서 사실 첫인상이고 뭐 할 게 없는데. 저는 완전 T거든요. 그래서 응? 왜 울지? 응? 대표님과 제의가 있는데 울 이유가 있나? 아~ 저는 약간 좀 어린 마음에 울 이유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울 충분한 이유였죠.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뭐 왜 울지? 라는 말투로 기억을 안 나는데 그래서 아 저 사람 뭐야? 이러고 살다 갔다니까. 그동안 약간 꼴뱅이 신 그런 느낌. 너 누구인데? 뭐야? 아 부부잖아. 뭐야? 형이 브로맨스 냄새가 납니다. 납니다. 잘 맞으셨어요. 저는 이 친구 면도도 해준 적이 있어요. 예? 뭐 화보 촬영장에 면도를 안 하고 온 거예요. 이거는 멜로 영화 속에 여주인공이 남주인공을 해주는 장면만 나는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좀 자다가도 벌떡벌떡 입을 킨다. 불쾌해서. 아 불쾌해. 네. 본인이 왜 제가 불쾌해야 하는 거 아닌가? 앞으로 어떤 음악을 하고 싶으신지. 요즘 다시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평범한 사랑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싶어요. 사실 근데 말이 평범하지 개개인에게는 그 영화 같고 뮤비 같고 드라마 같잖아요. 그분들의 사랑에 대해서 약간 BGM처럼 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랑을 좀 노래를 만들고 싶더라고요. 삶의 빚이. 아 맞아요 맞아요. 그게 뭐라고 또 생각나 하나 둘씩 떠오르지 않게 한 추억들이 그리워지네. 이 계절에 너무 잘 어울리는 우리 마인드 유. 뭐 안 싸우고 잘 있나? 극강의 T와 감성 F의 서로 다른 매력이지만 음악할 때만큼은 너무 합이 좋잖아요. 아마 지금도 연습하고 계실걸요? 아 그렇지 그렇지. 자 다음은요. 징글 위틀레 엔터테인먼트인가요? 뭐야?
안녕하십니까, 이미션입니다. 해봐. 타샤니 선배님들 음악을 진짜 많이 들어요. 업타운 또. 아~ 다시 만나죠. 아 이거 춤. 다시 만나죠. 오다하시네. 원래는 댄서가 되는 게 꿈이었어. 댄서. 그게 가수가 제일 노래 잘하고 제일 춤 잘 추는 사람인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애기 때 TV를 보고 있는데 보아 언니보다 춤을 잘 추는 사람이 옆에 있는 거예요. 애프터스쿨의 가인인데. 맞아. 근데 언니랑 같이 저 팀에 들어가서 보아 언니를 옆에서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오디션을 준비했어요. 간다. 해야겠다. 간다. 나 오디션 전날 이제 딱 홈페이지 다시 들어가지고 공지를 다시 확인을 했는데. 키제안이. 아 세상에. 그렇죠. 진짜. 키제안이. 근데 지금 성질이었으면은 가가지고. 아 그냥 가가지고. 사실 갔어. 저는 성상판이 아직 안 다쳤습니다. 안 다쳤으니까. 저 금방 클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막 저 높은 거라도 신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목욕 다짐했을 텐데. 가수가 됐잖아 이게. 고등학교 입학하고 이제 학교를 막 다니는데 학교에서 수련회를 갔어요. 반에서 제일 춤 잘 추고 저희 끼 잘 부리는 친구들 다 데리고 나와 그래가지고 갑자기 저를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그렇지, 춤 잘 추지, 노래 잘하지. 영원아 잘 살고 있니? 고맙다, 니 덕에 내가 가수까지 하고 있다. 고맙다. 그 영상편집까지. 야, 그럼 거기서 부른 거래. 노래를 불렀던 거를 이제 친구들이 영상을 막 찍어가지고 다른 학교 친구들한테도 막 돌려서 막 보고 이랬던 게 이제. 근데 주변에서 권하는 거를 마다하지 않는 것도 참 대단한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멍석 깔아주면 또 잘해요. 근데 아 그게 진짜 대단하다. 요즘에는 누가 멍석 안 깔아주면 제가 깔고 하고 그냥. 와 진짜. 아니 뭐 아니 진짜 50년 역사가 있는 가수분을 모셔놓고 지금 얘기하는 것도 그러니까 근데 몇 년생이 50년 위대. 뭔가 참 이러기 쉽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는다라는 게 참 어찌 보면 대단한 것 같아. Break time, break the time 모두 괜찮아고 빙글하자 아무거나 그게 뭐든 아무거나 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누가 뭐라 그러면 나 저리 가라고 왔어요. That's the extra break time. Everybody, yeah. Come on. 건강하고 밝은 에너지로 무대를 부수고 간 미션 이미션. 아우 역대급 라이브로 아주 그냥 무대를 찢어놓으셨죠. 그냥 무대를 그냥 부수고 그냥 찢어놓고 그냥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미션한테 청구 왔어요. 아, 그래. 멤버 전원이 실용음악과 출신의 실력파 밴드 트라이브 만나보겠습니다. 문화방송예술대와 서울예술대 실용음악과 출신으로 기본기가 굉장히 단단한 밴드라는 평을 받고 계신데요. 두 대학의 실용음악과 출신들이 모인 계기가 있으셨죠? 사실은 다 같은 동기입니다. 어? 그 분들은? 다 동아방송대 출신이거든요. 근데 누가 한 명이 배신한 거예요. 누가 잠깐만 배신자가 누군지를 나는 죽어도 서울을 가겠다. 서울을 가겠다. 밑에 눈을 우리 드럼? 아니 건반. 아 건반? 내가 봤을 때는? 네네네. 기타? 기타지. 범인이 누구예요? 저서 합시다. 그래서 처음부터 리더를 믿었구나. 그래서 믿었구나.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요. 네, 저는 동아방송대가 아니었으면 만나지 못했을 또 인연이니까. 높이 날아 구름 사이로 butterfly 지금 I feel like butterfly 같이 travel Wherever you land 지금은 믿고 내린 Paris와 Ibiza 기분 심각하게 party 도대체 말이 돼 So I feel so dope and crazy Where do you land 다음에 갈 곳은 어디야 좋아하는 음악 방향이 약간 블랙뮤직 이쪽이지 블랙뮤직이라는 범주가 되게 넓어서 이제 R&B, 힙합 이런 뭐 음악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하고 저희가 그걸 다 잘해요. 아 자신있는 그러니까 하나가 잘하는 게 너무 다 잘해버리니까. 아 그럼 또 모티브로 삼으신 뮤지션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마이클 잭슨. 아 잭슨 형. 네 잭슨 형님 제일 좋아합니다. 살짝 Thriller, Thriller night, I know it's
gotta stay from the beast about to strike. 와. 저희 팀이 하나의 좀 장르로서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들었어. 이거 트라이브 스타일이네.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딱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밴드로 기억됐습니다. 아무래 꺼내줘 둘이서 걷다 첨벙 걸을 때 그늘도 밟아줘 걸었던 거 알고 있어 나 또 다른 좌표를 찍어줘 지금까지 음악을 사랑하고 무대를 즐길 줄 아는 헤드렌터 뮤지션을 만나봤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하게 될 헤드렌터 뮤지션들에게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번 달 말일엔 SML 경기 콘서트도 있잖아요. 여러분, 11월 마지막 날 만나요.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뮤직 토크쇼 SML 경기 많은 시청 바랍니다. 경기도청 유튜브에서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